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슬로우왕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스윙의 형태를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걸 그 목적으로 합니다. 옥스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옥스윙은 저는 그래요. 좀 마음이 편한 분들은 굳이 보지 마세요. 그냥 죽을 것 같은 분들, 아니면 정말 골프를 쉽게 잘 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왜? 우리만 잘 칠 거거든. 옥스윙으로 쉽게 우리만 잘 칠 거거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옥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에 대한 레슨은 가급적 자제하고, 옥스윙에 대해서 했던 거 또 하지 뭐. 새로 골퍼들이 유입되는데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제 채널은 그냥 옥스윙으로 쫙 흐름으로 가고, 또 행여 오프라인으로 저한테 레슨을 받을 분들, 컨벤셔널 스윙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지 마세요. 저는 옥스윙밖에 레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옥스윙도 그냥 옥스윙 1만 레슨을 해드립니다. 오리지널 옥스윙. 저한테 막 그 돈 싸들고 오셔도 옥스윙 1만 제대로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스윙 탑까지 이제 갔어요. 이제 그럼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옥스윙 제가 셋업에서 옥스윙 셋업에서 공은 오른발 안쪽, 그 다음 핸드 포워드 프레스, 그렇죠?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힌징이 시작이 되면서 탑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클럽 페이스가 상당히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운스윙이 이제 오늘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들어와서 젖혔잖아요. 이런 상태면 다운스윙의 형태는 같아요. 제일 먼저 힘을 만들어 내려면 이 상태에서 왼발이 디뎌져야 돼요. 디뎌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바로 직후방으로 뺀 게 아니라 바로 안쪽으로 스윙을 뺐죠. 바로 스윙을 안쪽으로 뺐기 때문에 우리는 백스윙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똑바로는 서 있지만 우리의 스윙의 형태는 이쪽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붙어 있지만 이렇게 뺐기 때문에 스윙 어깨 방향이 우측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공은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옥스윙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이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자 보면 왼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옥스윙에서 실수라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똑바로 치려고 이렇게 덮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안쪽으로 빼놓고 그냥 바로 이쪽 바깥쪽으로 치면 공이 우측으로 출발해서 돌아 들어올 것이, 여기에서 실컷 해놓고 옛날에 습관이 있으니까 힙 돌리면서 가운데로 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확 감겨버리는 구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옥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이 일단 우측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니쉬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 옥스윙을 했는데 망했대. 그거는 그의 옥스윙, 그녀의 옥스윙, 그들의 옥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슬로우왕을 천천히 해드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빼서 힌징 들어갔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왼발 디디고 무릎 벌어지고 치는데, 이 손이 원래 들어갔던 위치로 다시 돌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맞으면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돌아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다운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임팩트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하체가 어떻게 써지고 하프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 동작까지 보게 될 텐데, 스윙을 몇 개 해볼게요. 이제 그 느낌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빼고 들고 쭉 쳤을 때 돌아 들어오죠? 자, 또 놓고 안쪽으로 빼고 쳤을 때, 이번에 많이 밀어봤어요. 어때요? 나가서 막 오른쪽으로 밀릴 것 같은데 싹 또 들어오죠. 자, 또 한번 각을 많이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안으로 빼고 이번에 더, 근데 우측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의 각도를 보면서 이제 밀어치는 강도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데일리 옥스윙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데일리 옥스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많은데 영상 엄청 올리는 거죠. 데일리 옥스윙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쭉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갑니다.
오른발 안쪽. 이때 어깨 방향이 우측으로 치려는 의도가 보여요. 이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덮여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여기까지 오지만 실제로는 옥스윙에서는 오른발 허벅지 바깥쪽까지 와 있을 때가 정상이에요. 왜? 이게 지금 하프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와야 될 것 같지만 이건 많이 온 거고요. 하프 스윙에는 여기 뒤에 있어야 돼요. 왜? 방향이 우측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그래야 빡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때려서 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스윙의 하프다운은 뒤쪽에 있어야 된다. 왜? 이게 실제로 내가 쳐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다시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들어가고 힌징이죠? 힌징에서 더 올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왼발 디디고 왔을 때 허벅지 옆에 있는 이 위치까지가 하프스윙 다운인데 더 중요한 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오른손의 모든 신경이 쏠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바로 초강력 파워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프 다운에서 임팩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분들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우리만 즐길 거니까. 정말 우리만 즐길 거예요. 지금까지 이비오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